윤석열 정부의 추석 응급실 진료비 폭탄 시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경증 비응급 환자에게 총 진료비의 90%까지 기존에는 50에서 60%에 불과했습니다. 부담하게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진찰해도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CT, MRI 등 촬영검사 등을 해야 비로소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여러 중증질환들이 처음에는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자체 진단이 늦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출신이 아닌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아픈 정도에 상관없이 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전화 가능한 것을 경증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의학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로 처음 왔을 때 경증이었다고 생각해도 추후에 증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본인 부담률을 90% 인상할 경우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해야 할 돈은 아끼겠지만 응급실에서 경증으로 구분된 환자는 내가 왜 경증이냐며 의사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과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고 항의는 의사가 전담하며 재정 이득은 정부만 보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열, 복통, 메스꺼움 등 몸이 아파서 운 좋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촬영 검사를 하고 수액주사, 약 처방을 받고 경증으로 결정될 경우 100만 원 단위의 진료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탄과 의료 이용 제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아집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의료정성화 국민연대에서는 정부의 응급실 의료비 폭탄과 퍼주기식 건보재정 투입을 규탄하며 이러한 의료대란을 이끈 의료적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파면을 재차 요구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의료정성화 국민연대 강청희 김지호 올림.